예,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원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만 24살의 김태현. 아,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의자 김태현과 피해자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여러 번 오프라인 정기 모임, 정모라고 하죠. 정모에서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태현은 교제를 요구했지만 A씨에게 거절당했고요. 스토킹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범행을 작심하고 흉기를 챙겨서 택배 배달원을 가장해 그 집에 침입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피해자의 여동생만 있었어요. 한 30분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살해를 했고 5시간을 더 기다려서 귀가한 어머니 살해하고 1시간 뒤에 귀가한 A씨까지 살해를 한 겁니다. 더 끔찍한 건요. 3일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냉장고에서 맥주와 음식들을 꺼내 먹었다고 하는데 휴대폰에서는 사람 빨리 죽이는 법, 마포대교 이런 걸 검색한 흔적이 남아있었답니다. 대체 이 범죄자의 심리는 뭐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책은 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석대학교 김태경 교수 연결을 해보죠. 김태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수록 너무 충격적인데 우선 이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정보가 빈약한 상태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애정을 가장한 연쇄살인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정을 가장한 연쇄살인. 네. 자, 사건을 지금 드러난 데까지만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얼굴을 보게 됐다는 건데 이 남자는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느냐, 왜 교제를 허락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분노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관계 망상이라고 봐야 돼요. 뭐라고 보세요? 뭐 글쎄요. 서로 무관한 사건에 인과관계를 부여하는 것을 관계사고 뭐 그게 심하면 관계망상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모든 망상이 관계사고에서 비롯되긴 하지만 관계망상이라는 진단명은 없습니다. 아. 네, 이 사건 범인의 경우에는 뭐 유명인이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망상장애 한 유형인 망상장애 가능성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예. 적어도 현재로서는 망상장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요. 그 이 사건의 본질은 긴밀한 사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망상이 아니라 네. 긴밀해져야 하는데 상대 여성이 거부하니까 화가 나서 살해했다. 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밀해져야 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피해 여성이 주소 알려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느냐 봤더니 언젠가 이제 게임에서 만난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피해 여성이 택배 사진을 올린 적이 있대요. 그 사진을 네. 확대해가지고 거기서 주소를 알아내고 그때부터 그 여성의 집 앞을 찾아간 겁니다. 스토킹이 시작된 네. 거죠. 네. 근데 여성은 만나주지도 않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이 얘기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네. 왜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까? 싫다는데.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건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사실은 본인은 사랑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들의 사랑은 단지 소유욕일 경우가 많고요. 이게 이제 스토킹이 무서운 건 범인이 예. 소유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대상이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뭐 심지어 죽여서라도 소유하기를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사랑이란 가면을 쓴 추악한 뭐 소유욕 이런 것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사랑이란 가면을 쓴 소유욕인데 그게 지독하고 추악하고 끝까지 가는 소유욕이에요. 네, 그래서 스토킹이 무섭습니다. 죽여서라도 갖고 싶다 하는 스토킹? 소유욕? 네. 와. 네. 범행날 행적을 보면은요. 흉기를 챙겨서 택배기사 가장에서 배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침입을 합니다. 근데 A씨 여동생이 혼자 있었어요.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 기다려서 어머니 살해하고 다시 한 시간 뒤에 귀가한 A씨, 세 명을 연달아서 살해합니다. 저는 이것도 참 뭔가 이게, 그러니까 A씨한테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졌어, A씨를 살해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왜 전혀 상관도 없는 가족들까지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사전 답사를 통해서
그 집에 여성만 3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네. 지금 드러난 정황만을 감안하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냥감인 큰딸을 기다리면서 마치 방해물을 제거하듯 혹은 분풀이를 하듯이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술은 이제 뭐 공식 발표는 아니고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정보들을 저희가 모아봤을 때 이 김태연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동생 들어갔는데 동생이 있어서 한 30분간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다. 고민하다가 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어 하고 내가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교수님 생각은 다르시군요. 아예 애초에 생각을 세 사람을 다 해칠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보세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누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다른 부분은 뭐냐면 살해 후에 3일이나 그 집에 머물었어요. 냉장고에서 술도 꺼내 먹고 안주도 꺼내 먹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도망간 것도 아니고 또 즉시 자해한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먹을 거 먹고 머물다가 자해를 했는데 그 상처도 그렇게 깊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치료받고 조사받는 거 보면 이 심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3일간 범행 장소에 머무면서 사실상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은 자포자기에서 발각될 때까지 그냥 시신 곁에서 뭐 성취감 혹은 승리감을 즐기는 것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사냥에 성공한 뒤에 느긋하게 혼자서 승리감이 도취된 상태의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 또 다른 탐욕을 충족시켰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고요. 또 다른 탐욕, 아니 세 사람을 살해했는데 또 다른 탐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섣부르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시신 옆에서 뭔가 시간을 보내면서 또 다른 어떤 자기만의 욕구를 충족시켰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는 제기해 볼 수 있고요.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방송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맞습니다. 너무도 네네. 잔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네네.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시신 훼손 행위를 또 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저도 지금 이제 유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단정하긴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 이건 순전히 가능성일 뿐이어서 예. 너무 조심스럽긴 하고요. 시체가 사체의 모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부검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그거는 네 그냥 완전히 좀 추측에 불과한 거라서 예,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완전 범죄를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포대교를 검색했대요. 네. 휴대폰으로 뭘 검색했나 보니까 마포대교를 검색했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스스로 어떻게 뭐 목숨을 끊으려고까지도 생각은 했는데 잘 안 된 걸까요? 글쎄요. 뭐 그런 고민이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자해와 관련해서 자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스스로 벌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조된 흥분된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뭐 달리 말하면 현실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자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범행 장소에서 고도로 흥분해서 스스로 진정이 잘 안 되는 상태였다면 네. 그래서 자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포대교 검색한 거는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실행 안 한 거고 자해를 한 거는 어떤 각성 상태를 만들기 위한 자해였을 수 있다? 아니 너무 지나친 각성 상태에서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각성 상태에서 이제 흥분돼서 했을 가능성도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남성에 대한 김태연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가 있답니다. 뭐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알긴 알겠습니다만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교수님이 좀 유추해 보실 때 소견이 어떻습니까? 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사람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뭐 스토킹 범죄인 건 명백하죠? 네, 최악의 스토킹 범죄. 최악의 스토킹 범죄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평소에 이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사전에 구별해낼 수가 있나요?
사실은 구별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 말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피해자에게 이걸 해결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친해질 때 전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사람 아닌 사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앞으로 나에게 스토킹을 할 사람 아닌 사람 이게 구별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싫다는 데 따라다니는 거 여러분 이건 뭐 낭만이나 로맨스가 아닙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거 다 아니에요. 이제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의 재고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교수님 스토킹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더라도 스토킹에 낌새가 보인다 하면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뭐 가장 괜찮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일까요? 방법일까요? 사실은 최상의 대안은 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것인데요. 경찰의 도움을 청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너무 많아서 그런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들이 모욕감에 굉장히 취약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할 때에도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기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 무시당하는 느낌, 모욕을 당했다는 느낌을 이런 류의 사람들이 받으면 확 또 이게 흥분 상태가 되는군요. 네, 자극시킬 수 있어요. 자극시킬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분노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스토킹 처벌법 만들어졌지만 역시 허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완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무리 짓고 가야겠습니다. 김태경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석대학교 김태경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